오늘 저는 우리 한국 여자를 살리는 건 남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여러분께 길거리에 쓰러진 여자를 무조건 구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여자들 중에서도 분명 착하고 개념 있는 여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자들이 이마에 나 정상인이다 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잘못 구해줬다 인생 지읒되는 건 시간 문제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 여자를 구하러 나간 버스기사님이 계십니다. 60살 먹은 한국 여자는 중앙분리봉을 넘어서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저런 인간은 살려놓으면 나중에 또 무단횡단하다 운전자까지 지읒되게 만들 인간이지만 정의감 넘치는 버스 운전기사분은 사건 발생하자마자 바로 뛰어나가서 무단횡단하다 정신을 잃은 여자를 CPR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여성을 눕혀 CPR을 실시하고 발바닥을 주물러주며 여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이 여자는 결국 의식을 되찾았고 살아나게 되었죠. 이 버스기사님은 이런 선행 말고도 백화점에서 소매치기를 잡기도 하고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하는 등 대단한 분이셨죠.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이 생명을 얻어서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선행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계시죠. 중앙분리봉을 넘어서 무단횡단을 하는 60대 한국 여자는 이번 무단횡단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발 앞으로는 고라니보다 못한 짓거리 하지 말고 인간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사실은 수많은 FM 여성들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우리 수많은 FM 한국 여자들은 여자를 구했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버스기사님께 찬사를 보내고 있죠. 남자들을 한남이라고 싸잡아서 욕하는 주제에 목숨 귀한 줄은 알아서 개같이 칭찬하는 그녀들이 보이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댓글이 등장합니다. CPR 안 한다고 웅행웅거리는 20대 한남들과 다르게 역시 중년 남들이 차라리 이대남보다 낫다니까 크크 한남들아 보고 배워라 라는 말을 하면서 남자들을 갈라치게 하는 여자가 등장하게 되죠. 그녀는 한남들아 보고 배우라고 말하는데 버스기사님도 한국 남자라는 사실을 잊은 걸까요? 요즘 예비군 다시 한다던데 예비군 가서 점심밥 먹지 말고 이런 기사를 강제로 보게 만들어야 한다. 저런 의인처럼 남자들이 남성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짓거리는 우리 한국 여자들을 봐보시죠. 저 버스 안에는 한국 여자가 없었을까요? 여자는 여자가 돕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무단횡단하다 차에 박아버린 고라니를 여자가 구하러 나오지 않는 걸까요? 어찌 보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버스 운전기사 두 분께서만 여성을 구했을 뿐입니다. 자꾸 이대남 이대남 거리면서 중년남이 더 낫다고 말하는 우리 여자들의 모습을 보고도 여러분은 여자를 구하고 싶으신가요? 위태로운 생명을 구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값어치 있는 행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값어치 있는 행동을 꼭 남자들만 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거죠. 뭐 하시는 거예요? 터치 없이 CPR 해주세요. 구해줘야 하긴 하는데 터치는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우리 여자들. 언제나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비군 가서 점심밥도 먹지 말고 CPR 교육이나 들으라고 말하는 우리 여자들. 약사님도 여자 CPR은 안 하고 신고만 한다 말하고 현직 의사님도 여자 CPR은 망설여진다고 말합니다. 사람 살리다가 인생 망하지 말고 부디 신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한국 여자들 부디 정신 좀 차리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기 도와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근데 터치는 절대 하지 마세요.